당정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에서 60일보다 단축시키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과 3천억 원 규모의 신보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